두 번째 의미로서 이 시장 시설 못다한 것을 갖다가 그 네.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이 기여하겠다, 해내겠다 이런 건데, 이 그게 제일 이제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것 같아요. 그 시장님이 뭐를 아쉬워하시는 건지, 지금 이제 인천시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을 내리시고서 어떤 대안 비전을 갖다가 제시하는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네. 인천시정에 대해서 박남춘 시장과 공무원들이 잘해서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 비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건 그렇습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협조하고 이런 측면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인천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고 올바른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진실을 알리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그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 제가 해왔던 많은 일들을 갖다가 더 발전시키진 못할 망정 사실상 거의 추진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인천의 정체나 후퇴 현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거로 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인천발 KTX를 추진해갖고 지난 2021년 개통 목표였는데 박남춘 시장 당선인 인수위에서 이것을 연기 발표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유정복이 한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런 그 행태는 정치 지도자로서는 가져선 안 되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시장이 존재하지, 시장을 위해서 시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수도권 매립지 문제도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각고의 노력 끝에 다 해결을 해놓았는데 그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지금 지금 혼란을 원위치 초래하고 됐잖아요. 있는. 지금 네? 원위치 됐잖아요. 지금 원위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추진하기 이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4년을 허송세월을 해버린 것이 된 것이죠. 이런 문제 등등 해가지고 저는 참이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그 권력을 사용하면 그 국민, 시민, 수요자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지 자기의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박남춘 시장이 이끌어온 지난 인천시정 4년은 정말 무능의 문제보다도 무책임의 문제다. 그리고 불통의 문제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언론에서 보고 있고 하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이것을 빨리 새롭게 정상화시켜야만이 인천의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시장이 되시면은 이것은 꼭 자기가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해내야 된다 하는 핵심 적인 비전 한세 가지만 좀들수 있겠습니까? 네,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네. 결국은 어느 지방 정부든지 또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이 시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예. 다만 시민이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당장의 목표냐, 장기적인 목표냐 이 부분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인천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시가 인천이기 때문에 좀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그랜드 비전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즉 인천이 꿈을 꾸어서 인천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큰 그랜드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은 인천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는 그 문화를 갖고 있고 또 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어 왔지만은 오늘날 그 원도심 지역이 국제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에 세 가지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균형 발전 프로젝트인데요. 바로 원도심과 국제 도시가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해 가느냐. 그래서 그랜드 비전은 세계적인 초일류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뉴홍콩 시티거든요. 지금 홍콩이 이제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 사실 홍콩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홍콩의 9천여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 탈출을 하는 상황에 있고 미국은 제2의 홍콩 적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착안을 해서 인천이 최적지다. 그래서 인천의 세계적인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과 강화를 중심으로 하고
송도, 청라와 같은 국제 도시를 함께 연계해서 뉴욕공 시티를 만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원도심 주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균형 발전 프로젝트, 이것이 이제 제가 갖는 큰 정책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고 사회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격차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뭐 복지나 선진 도시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 있는 계층 간의 발전, 이 문제를 위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장애인 가족, 탈북민, 또 다문화 가족, 인천에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도. 그리고 이제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배려 차원이 아니고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중점적인 정책이 되도록 하는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균형 있는 계층 간의 균형을 이루고 또 세대 간의 문제. 요새 얼마나 세대 간의 문화적 또 인식의 격차가 큽니까?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는데 참 힘이 되어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여성이 좀 더 편안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복지, 예, 또 보훈 가족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 중요하지만은 역시 그 청년들 문제, 예. 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과감한 청년 육성 정책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뭐 이렇게 좀 뭐 금전적으로 당장에 나눠주는 재정적인 지원으로서만은 사실 저는 극히 낮은 단계의 그 청년 정책이다. 근원적으로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참여하고 창의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것이 저희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를 만들어줘야 된다. 네네. 그런 부분에 지금 중점을 두어서 해나가면서 기타 뭐 경제, 산업, 문화, 뭐 교육,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하여튼 인천시의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낼 겁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시장님께서는 인천시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국회의원 3선, 행정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 등 국정 경륜도 갖췄어요. 그럼 요즘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메가시티를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지방이 살아야 그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런데 이 수도권이 에 대해서 여러 이렇게 이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도권이 더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더 발전한다는 이야기인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수도권만 몰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방이 침체되고 지방이 소멸돼 갈라 하고 이러니까 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우리 시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이게 이제 관점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네.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인천 지역에서도 네. 균형도 했듯이 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뭘 간과하냐면 네. 경쟁력과 효율성과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로가 다 후퇴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수도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잘 살려왔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서 뭐 전국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반면에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은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환경과 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는 특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다. 그러면 강원도와 수도권이 갖고 있는 걸 똑같은 걸로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관광 특화를 한다든가 제주도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전남 지역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적인 투자를 통하고 또 새로운 그 성장 전략을 할 수 있는 뭐 해양 자원, 수산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농림부 장관인데 그래서 이제 새만금 이거 30년이 됐는데 이렇다 할 경쟁력을 못 가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제가 익산에 뭐 식품 클러스터도 조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감한 혁신적인 분야별 이 특성을 가져야지 똑같이 하려니까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암의 F1 이 F1 경기라는 게 세계 5대 스포츠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영암에 하고 사실 좀 안 된 말씀이지만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을 봐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0정도 했다면 이거는 뭐 대박 터진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래서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과감한 투자 전략은 필요하지만은 모두가 똑같이 가는 부분은 오히려 불균형 성장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은 다 같이 후퇴하는 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메가시티, 메가폴리스 이런 부분도 일찍이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지방행정 체제가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예. 이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지방행정 환경하고 지금은 정말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은 그러한 소위 말하는 통솔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의미는 지금에 와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그렇게 계층 구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규모적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인천도 그런 의미에서 서부 수도권 예를 들어서 김포, 부천, 시흥, 광명 이렇게 해갖고 대단히 그 메가 폴리스 이 개념으로 가면은 엄청난 경쟁력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남부권 또 저 북부권 이렇게 좀 하면서 지금의 계층 구조를 좀 한 계층을 줄여나가면은 상당히 그건 효율적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요새 불경 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도 메가시티 개념으로 하면서 계층 구조를 조금 줄여나가는 이건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도 메가시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보통 메가시티 할 때는 메가시티는 다 필요한 겁니다. 비수도권만 이야기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도권에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얘기하는 건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도 같이 규정 있게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은 그거는 타당합니다. 다만 그것이 수도권을 더 뭐 여러 가지 규제나 정치 행정적으로 누르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 그거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난 9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셨죠? 네. 만나가지고 경인전철 지하와 한경 아라뱃길 관광 자원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공동정책 공약이나 협력의 뜻을 모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이 인구가 많지 사실 그 지역 권역을 볼 때는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은 강원도 홍천 같은 경우 서울의 3배입니다. 그렇게 이제 작은 지역이면서 인구가 조밀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교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출퇴근을 하고 문화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행정도 공유해야만이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교통정책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부분에 너무 한정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한 지역 권역이다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요. 또 환경 문제나 관광 문제, 예를 들어 아라뱃길 같은 경우 얼마나 좋은 천혜의 그 자원입니까? 이것을 서울과 인천 또 심지어는 서해 지역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프로젝트, 또 각종 지금 환경 문제, 매립지 문제, 미세먼지 문제 이런 문제를 공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하고 수도권이 갖고 있는 이런 그 특성을 같이 공유해서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이런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박남춘 시장이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후배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규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우신 모양인데 어떤 면에서 지금 시장님 이야기 쭉 모아서 본다면은 현 박 시장이 좀 무능했다. 시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게 동의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박남춘 시장에 대해서 지난 4년간 한 번도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지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시가 잘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는데 사실상 지금의 인천시정은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또 불통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일이 사업이나 또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뭐 말씀드릴
일 시간은 없고요. 대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인천시는 10개 기초단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천의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기초단체와 지방연선거도 중요한데 기초단체장에는 몇 개 지역 정도 승리를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 뭐 몇 개 지역을 전망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인천의 이게 정치 지형도가 조금 우리 당에 유리한 지역이 있고 그렇죠. 조금 불리한 지역이 있고 이거는 이제 통상 정치 선거 결과에 많이 나타나는데 욕심 같아서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초기 이루어지는 선거인 만큼 군구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저희가 압승하기를 기대하고 이것은 시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지방선거는 동시선거고 예. 소위 흔히 얘기하는 뭐 줄투표 현상이라고 얘기들도 하는데 시장 선택하는 그런 연장선 상황에서 같은 기호를 갖는 구청장이나 군수 또는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뽑는 것이 일반적인 그 투표 성향입니다. 그래서 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크게 이겨나가는 부분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구청장도 이제 승리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최근에 전 인천시장이었던 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시장 출마를 위해서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인천을 떠나 서울 송파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지역 내에서 비판 여론이 제법 높았었는데요. 우리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인이 개인의 정치적인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자유죠. 예. 여기도 이제 최소한의 뭐 예의적이고 도의적인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예. 제가 김포에서 이렇게 20년 정치를 하다가 인천시장을 나오게 됐을 때 저는 사실은 그 당시 저 중앙의 당이나 정치권에서 제가 인천시장을 나가야만 인천이 선거에 승리할 수 있고 또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 부름을 제가 받았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20년 김포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액션도 하기 전에 제가 김포에 가서 지역의 많은 유지들이나 당원들이나 함께 만나서 이 상황을 같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성에서 같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국회에 가서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해서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안행부 장관 사표를 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영길 그 의원이 인천에 그런 절차 없이 서울로 이렇게 간 부분에 대해서 인천 시민들은 상당히 지금 아주 안 좋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새삼 느끼게 만듭니다.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요즘 4차 산업 시대잖아요. 네. 이게 지방 정부의 운영에서도 AI 등 이런 기술력을 활용한 부분들 이루어져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 비전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인천은 이 그 여러 가지 과거에 기존 산업도 중심을 이루었던 지역입니다. 많은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남동공단을 비롯해서 이런 산단이 한 10여 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산업 못지않게 미래의 성장 전략적 산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미 지난 시장 때도 예를 들어서 인천의 새로운 미래 전략 산업부터 바이오, IT, 그다음에 로봇, 뭐 그다음에 관광, 물류 이런 부분, 자동차, 항공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었는데 앞으로 인천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금 AI나 로봇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인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이것은 대단히 큰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이 지방 행정도 많이 맡으셨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렇게 이 민간 합작 그 민자 유치 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인허가권을 가지셨잖아요. 네. 이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대장동 특혜 의혹 지난 대선을 갖다가에서 계속 끊임없이 그 이야기 되어 왔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지방선거의 와중에 네. 이 대장동 문제 다시 부각되리라고 보는데
이 시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의 그 대장동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에 대해서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요. 예. 제가 행정을 하면서 많은 인허가 행위도 해봤고 또 다양한 그 정책 수립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예. 상식적 세상이라는 게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대장동 사업이라는 게 누가 설계를 하고 누가 기획을 했습니까? 누가 인허가권을 갖고 또 행정 집행을 했습니까? 누가 그로 인해서 이익을 봤습니까? 이미 이거는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 측근들에 의해서 그것이 많은 지금 뭐 법적인 그 지금 뭐 구속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일부가 진짜 사망에 이르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까지도 일어난 사안 아닙니까? 즉 이것은 누가 뭐래도 본인이 기획 설계 몸통 본질인데 이것을 국민의힘 게이트다?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찌 어떻게 해도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후한무치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유권자를 진짜 조롱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아니 그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장동 있을 때 대구에 가서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알게 됐습니까? 설계를 했습니까? 기획을 했습니까? 허가권을 내줬습니까? 이권을 챙겼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당신이 몸통이다. 당신의 뭐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 이건 정말 정말 너무 심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 민간업체한테만 그 개발을 맡겼을 때는 어떤 시라든지 시민들한테 그 이익이 그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래도 함께 민간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그 몇천억의 이익이 왔다. 이 주장은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요. 민간 개발 방식이냐 공영 개발 방식이냐에 따라서 다 이런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공영 개발이 나쁘다는 뜻이 결단코 아니고 사업 상황에 따라서 공영 개발 방식을 갖고 보다 더 높은 수익을 국민에게 시민에게 환원되는 방법이 좋은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이 났는데 자기가 주도하고 설계하고 기획하고 집행하고 인허가 내줬는데 이 몸통이 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는 아연실색이다 이런 얘기죠. 방식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런 공영개발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건 좋은 거지 그게 나쁜 겁니까? 그러나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남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 행태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뭐 방식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그 정권교체 탄생에 큰 역할을 아까 공동선대위원장을 하시면서 했다 그랬는데 새 정부 이 국민들은 변화를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 정부의 어떤 변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요, 윤석열 정부가, 즉,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정치 지도자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다고 보는 제 시각은 정책은 실패할 수가 있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게 성공합니까? 그러나 분명히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정말 금과 옥조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광화문 대통령을 얘기했습니다. 내 편 가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를 반대한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다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진영 논리에 그렇게 빠져본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은 정책은 추진하다가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어떻게 공약이 전부가 되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인 그 이렇게 하겠다는 정치 철학이나 어떤 방향은 바뀌면 안 됩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해서 한 부분 추진하는 거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은 청와대가 국방부 지금 청소를 하는데 제가 그 국방 전문가들하고 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성들하고 문제 없답니다. 아, 안보에 문제 없다. 네, 문제 없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허술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과 법치 여기에 토대를 두는 것이고 또 그분이 얘기했다시피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소위 말하면 천하의 인재를 등용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를 경영하겠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인사를 하면 어떤 경우도 거기에다 말이 있고 뭐 부족한 점이 있고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 정신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게 문재인 정부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한 조국 장관 임명이라든가 이런 그 정말 국민을 무시하고 독선에 흐르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들어갈 수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분명히 국민에게 얘기한 국정 어떤 철학 이거를 지키고 또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뭐 우리나라 인재 많습니다. 다 사람에 의해서 잘 국가가 경영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김포군수부터 시작해서 기초단체장이죠. 해서 이 인천시장으로 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이 사무총장 뭐 이런 어떤 지방자치에 대해서 산정인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 이대로 좋은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게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방자치가 짧은 역사입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다 발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문화와 정서 속에 오랫동안 살아온 나라입니다. 네. 우리는 단군 신화부터 해갖고 나라를 세우고 그 밑에 통치기구로 존재했던 것이고 네.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호족들에 의해서 국가가 세워지는 반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는 원래 그 국가 중심 체제의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지방자치제는 실시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런 자치 분권 이런 데에 대한 현실적인 문화라든가 체제라든가 또 일어나는 행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방자치나 분권은 좀 더 강하게 추진돼야 된다. 다만 여기에 이제 지방정부나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보다 더 역량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통해 갖고 경쟁률을 높여나가는 것 이것은 동시에 또 수반돼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이제 인천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꼭 그 진영 논리로 지지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인천을 위해서 제대로 일해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번 여쭈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방자치가 이 변화하면서 이 흔히 말해서 우리가 주권자 인천으로 보면 시민, 시민들의 역할과 권한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이 흘러 이 오고 있고 또 그 방향으로 또 앞으로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장님께서 그 인천 시민이 인천 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의 그 보관이 계시다면은 좀 이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좀 다양화되고 또 강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문화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주민 자치 의식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공조해야만이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의식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 재임시나 때에도 항상 그 주민하고 소통하기 위한 시의 소통 담당관을 두고 소통위원회를 두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앞으로 뭐 새롭게 시정을 책임진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그 참여에 대한
그 방안, 그리고 그 장치, 그리고 그걸 진실하게 어떤 시정에 반영시켜 나갈 수 있는 노력, 이런 거는 제가 계속 기울여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뭐 이 장시간에 여러 질문 이 시장님께서 아주 이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이신 우리 유종복 전 인천시장님을 모셔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